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동자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배현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원청과 하청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산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산업 안전에 대한 개념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산재 강의를 하기 전에 산업 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그리고 퇴사할 때 입사 시와 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 상태로 퇴사를 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위해서 안전 배려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많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걸 국회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해놨고요. 구체적인 시행방안, 기준을 설정해놓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그리고 노조 간부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내용에 보면 제조업이라면 해당 제품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몰라서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결국에 노동자가 다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를 들으신 후에 조금이라도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여기에 관련된 법 규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법 규정을 내밀고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해 규정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을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사업주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노동조합을 보면 100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규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걸 노사 간의 동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을 또 만들고요. 상시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맺을 때도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취업규칙에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을 명시해도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해야 될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방대하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다 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프린트해 놓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제인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산업재해란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를 말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고요. 업무상 재해가 구성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성 그리고 업무 기인성인데요. 사업주가 지시한 그 노동 행위,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기인성인데요. 여기 밑에 글씨를 보시면 상당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가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내가 집에서 질병이 발병했든, 사업장에서 질병이 발병했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질병이 발병했든, 업무와 나에게 발생한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또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과로성 질병이나 직업성암, 진폐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은 너무 구체적이고 이게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학적인 입증관계,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질병별로 세부 규정을 또 마련해 놨고요. 실제로 이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오늘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나중에 조합원 분들이나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 수행성이나 업무 기인성 중 하나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건설, 토목, 그리고 화학, 석유, 그리고 최근에 사무, IT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림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굴뚝 산업 시대에서는 업무상 사고가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 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업무상 과로나 그리고 영업 실적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무상 질병의 그 발병되는 확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뭐 감정 노동에 의한 자살이나 정신질환 발병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산재 인정률이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로성 질병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내가 산재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분명히 나오겠지. 왜냐, 내가 뭐 사업주나 산재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다 제출할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공단에서는 조사를 할 것이고, 하지만 공단에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실제 해당 노동자가 근무한 환경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 서면에 나와 있는 근무 환경과 다른 점을 확인해서 업무 부담 요인, 그리고 화학 물질 요인, 물리적 요인들을 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로성 질병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장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적절히 조사해서 업무상 재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이 실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경비원 분들의 경우에 과로성 질병으로 굉장히 많이 쓰러지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업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시거든요. 혹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시 순찰 업무만 하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일부러 적용하지 않는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로성 질병으로 쓰러졌을 경우 공단에서는 업무 강도가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산재 승인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근데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아파트나 뭐 빌라나 상가의 경비 업무를 보시는 노동자분들을 보시면 단순히 감시 단속적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도 쓰시고 주차 관리도 하시고 분리수거도 하시고 민원 관리도 하시고 택배도 받아서 배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즉 일반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업무 강도를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조사되지 못해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모든 법률에 대한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산재 책임, 산재 본인이 입은 질병, 사고가 산재다라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사고,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어떻게 노동자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업주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리 사업주한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산재 승인을 받는데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꼭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되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조력의 의무만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이 많이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세 번째, 근로자, 노동자와 회사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 이것도 두 번째 입증 책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업무상 질병 기준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주 40시간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무 12시간, 52시간이죠. 행정부에서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해석대로라면 68시간이 최장 근무 시간이고요. 법원의 현재 법원의 추세, 판례 추세를 보면 52시간이 최장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로성 질병의 인정 기준은 일주 60시간에서 64시간 이상이 되어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낮은 것도 그 낮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